수진아 괜찮아? 어? 어디가 아파? 여기요. 아파 봐봐. 어,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아파하는데? 보험가입 했어요? 어? 이 와중에 보험가입을? 어, 했는데? 보험금 얼마예요? 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네. 안녕하세요. 태투의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어, 저희 아들처럼 요즘에 자전거 타다가 많이 늘 넘어지는데요. 이럴 때 실손보험을 가입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병원비 보장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이렇게 당하셨으면 골절 진단금이 나옵니다. 골절 진단금은 가입 금액마다 틀리기 때문에 약관이나 아니면 증거를 보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절 진단금은 옆에 보시면 골절 블루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맞으시면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금 했어요? 어, 했는데 왜?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 보험금. 아빠, 보험금 얼마나. 아, 거기까지야. 아, 다시 가. 다시 가. 아! 어디가? 여기가? 네. 어, 너무 아파서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 가입했어요? 어? 보험 가입? 네. 어, 했는데 왜?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 보험금. 아빠, 보험금 얼마나. 아, 거기까지야.